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비행 경로에서 저희가 매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행 경로에서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경로를 조종기에서 생성할 수도 있고 경로를 컴퓨터에서 설정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KML, KMG 파일로 내보내서 갖고 오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 우선은 경로 생성 방법을 눌러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역 경로 웨이포인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이 3D 데이터를 많이 만드시죠. 2D 정사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영역 경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스타트, 1, 2, 3, 4, 5,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날려서 뭔가 관측을 한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임무를 저장을 해놓고, 각 5번, 2번, 이렇게 그 포인트마다 임무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웨이 포인트를 작업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영역 경로죠. 그리고 선형 경로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천, 이렇게 고수부지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매핑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쭉 눌러서 선형을 눌러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D, 3D, 영역 경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매핑할 곳을 1차적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설정하는 게 어려우면 컴퓨터로 작업하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기체를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빅3이신 분들은 매빅3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지금 매트릭스 300에 잼유즈 P1 35mm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페이로드 설정을 눌러보면 여기에서 왜곡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왜곡 보정 기능을 키게 되면은 각양 모퉁이에 검정색 왜곡이 사라지게 되나 이 좌표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기능을 꺼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영역 경로에서 이름, 직원으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드론 135-8번지, 뭐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M300 P1 35mm로 설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정사 수집이 있고 경사 수집이 있습니다. 우선은 정사 수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 같은 경우는 GSD가 1.5 정도로 맞춰줍니다. 1.5로 하게 되면은 경로 비행이 120m 정도가 됩니다. P1 기준이고요. 매빅 3 같은 경우는 한 55m 정도 됩니다. 55.8m, 56m 정도가 1. GSD 1.5로 했을 때, 센치로 했을 때의 이제 고도죠. 고도를 만약에 높이게 되면 당연히 해상도가 안 좋아지겠죠. 해상도가 안 좋아지면은 GSD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GSD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작업 그 기준에 맞게끔 처리하면 되는데, 뭐 이제 보통 이 고해상도로 하실 경우에는 1.5 정도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고도 모드 같은 경우는 ALT가 있고 ASL 있고 AGL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ALT인데요. 상대 이륙 지점 고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드론을 처음 킨 위치가 고도가 0m입니다. 고도를 내가 드론을 만약에 이 산에서 했다면 여기에서가 처음 고도가 0m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AGL 같은 경우는 EGM 96 기준으로 여기가 0이 아닐 수가 있겠죠. 여기는 EGM 96 기준으로, C레벨 기준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진 않고요. ALT를 가장 많이 씁니다. ALT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스타트, 뭐, 이쪽, 이 건물에서 저희가 날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드론은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은 드론이 날아서 스타트 포인트로 가서 이제 매핑을 하는 건데, 여기에 고도가 0으로 기준을 해서 GST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ALT라고 말을 하고요. AGL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을 추적해서 이제 임야나 산일 경우에는 이제 그 고도 변화가 심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AGL을 해서 일정한 GST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LT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고도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은 키게 되면 가운데로 끝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키게 되면 가운데로 한번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행 시간이 9분 33초고 끄게 되면 9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무튼 비행 시간이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 기능은 이 I 표시를 제가 눌러보면은 활성화를 할 경우 기체가 비행 경로로 완료한 후에 매핑 지역의 중앙으로 날아가서 고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최적화 과정을 일련의 틸트 각도 사진을 캡처한다. 그래서 고도 값을 정확도로 맞추기 위한 과정을 하는 것이니 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Z값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겨도 될 것 같으나, 기본적으로 뭐 비행 시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키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이륙 고도는, 안전한 이륙 고도는 이륙 지점에 대한 상대 고도인데, 안전한 이륙 고도가 기본적으로 20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20m로 상승하여서 시작점 위치로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그냥 20m로 설정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속도는 이 중간으로 했을 때는 14분, 그 다음에 빠르게 했을 때는 15분, 이렇게. 그러면은 빠르게 해서 그냥 데이터를 빨리 취득하면 좋지 않냐? 그럼 굳이 늦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빠르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제 품질 그 사진이 초점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P1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15, 13 이렇게 놓고 했을 때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도 값은 13 정도로 놓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13일 때 10분인데 중간 정도 놓으면 14분이죠. 배터리 여유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굳이 빠르게 하지 마시고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로 맞춰서 날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코스각은요, 이제 우리가 찍을 이 방향이죠. 어떻게 찍느냐죠. 이렇게 이거는 뭐 임야다라고 하면 등고의 방향에 맞게끔, 아니면은 이제 경지가 정리된 논이면은 경지 정리된 부분에 맞게끔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완료가 되면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작이 완료되면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오게끔 해야겠죠. 처음 출발 위치로. 그래서 리턴 톰을 설정합니다. 동작이 완료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고도 최적화를 켰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동작이 완료되고, 리턴 톰 고도를 하는데 리턴 톰 고도는 지금 150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30m 정도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간 다음에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동작이 완료되면 리턴 톰 할 건지 착륙할 건지 수작점으로 복귀할 건지, 그냥 이제 경로 모드를 그냥 이 미션을 그냥 종료할 건지, 이렇게 네 가지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RTH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대상 표면 고급 설정 들어가면은 대상 표면에서 이륙 지점까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과 내가 드론을 처음 킨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와 데이터를 수집할 곳의 표고차가 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서 이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드론을 켜서 날린 곳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할 곳이 이제 언덕이라든지 높다든지 아니면 땅이 꺼져 있다든지 하면은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셔서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는 그냥 아래 그 중간 정도 위치에서 이 GSD를 설정을 해서 여기에서 고도 값으로 좀 변화를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오버랩 같은 경우는 기본 70, 80이고요. 매빅3 같은 경우는 80, 80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빅3 엔터프라이즈는 해상도가 좀 낮기 때문에 80, 80으로 두고 P1 같은 경우는 70, 80 주셔도 무방합니다. 여백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여백을 늘리셔도 되세요. 또는 이 영역을 안 주고 그냥 넓히셔도 되세요. 또는 KML로 저희가 블루할 때 넓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딱 타이트하겠다면 여백 값을 좀 주시고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높이시면 됩니다. 사진 모드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이제 뭐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드론을 달리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서 드론이 계속 호버링을 하면서 사진을 한 위치에서만 계속 찍겠죠. 그럴 경우에 뭐 거리당 인터벌을 바꾼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날리지를 않기 때문에 시간당 인터벌로 놓으시면 되고요. 사용자 지정 카메라 각도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땅을 90도로 보면서 자동을 찍죠. 그러나 내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촬영을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카메라 각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경사면을 찍고 싶을 때는 굳이 여기서 바꾸지 않고 여기에서 경사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들어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 위치는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시작 위치가 지금 여기이니 불필요한 데이터가 소모되니 여기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럴 경우에 스타트 포인트 시작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고요. 이륙 속도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뜰대후 속력이니까 뭐 큰 문제 없이 기본값이 15m/s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경사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사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경사 GSD가 지금 추가적으로 생겼는데요. 경사 GSD도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범위에 따라서 이제 설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경사 모집 수집을 눌러보게 되면 스마트 오블리큐 기능이 켰을 때와 껐을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 오블리큐를 켰을 때는 두 번 비행입니다. 아, 한 번 비행이죠. P1 기준으로는 한 번 비행이고 매빅3 같은 경우는 종횡으로 두 번 비행을 하게 됩니다. P1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33분이죠. 근데 껐을 때는 총 시간이 지금 5번 비행을 해서 시간을 보게 되면은 총 시간이 40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사진 컷수가 이제 500장이고 이제 오블리큐 켰을 때는 1600장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스마트 오블리큐를 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찍을 곳이 이렇게 2D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3D까지 출력을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스마트 오블리큐를 켜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블리큐를 켜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S 경사 GSD에 맞게끔 짐벌 각도는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GSD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사면까지 저희가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이제 AGL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GL은 지형을 추적해서 이제 드론이 올라가서 일정 고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이 방법은 DSM 파일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DSM 파일은 로컬에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면책꼬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한 이제 지오이드 새로 데이터 새로 값은 이 진위성 그다음에 정확성 이 문제가 생겼을 때 DJI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이게 최신화가 안 돼 있겠죠. DSM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날렸는 이 DSM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뭐 건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도심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 DSM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 것보다는 로컬에서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D로 만든 다음에 테라든 픽스보드에서 2D로 이제 만들어내면은 DSM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거를 로컬로 갖고 오게 되면은 이제 고도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형 추적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도 최적화는 이제 DSM 파일을 고도 DSM 그죠 AGL 같은 경우는 DSM 파일을 이제 로컬에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면 최신화된 것이 아니니 이제 그 좀
불안하시면은 로컬에서 한번 만들어서 로컬로 갖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빅3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실시간 팔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시간 팔로우를 키면은 매빅3는 하방 센서가 인식을 해서 지형을 추적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어둡거나 아니면 안개가 꼈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얍실한 뭐 나뭇가지 그런 거는 인식을 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매빅3 같은 경우는 지형 추적을 키고 촬영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빅3 같은 경우는 지형 추적을 키게 되면은 이제 실시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지형 추적 관련된 이제 그래프 같은 게 화면 같은 게 하나 추가적으로 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매핑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지금 현재 예상 시간이 10분 48초, 컷수가 556장인데요.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면 GSD 이렇게 나오고요. 파란 색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빙 전에 아까 전에 봤던 것을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을 눌러보면 M모드로 전환하라고 해서 전환을 했고요. 기체 위치는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GNSS 오류, RTK 오류 이륙 불가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RTK 잡고 GPS 잡혔으면은 이게 빨간색이 없어지겠죠. RTK 연결 끊김도 없어지겠죠.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정했던 것을 보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신호 끊김이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신호가 끊기면 계속으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으로 놓기면 이제 불안하겠죠.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조종기에서 화면을 볼 수 없으나 미션은 계속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비행 경로 완료 동작이 RTH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출발 위치로 오겠죠. 오다 보면은 잡히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모드는 당연히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폴더는 SD 메모리 카드 안에 이 폴더로 이제 사진 데이터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 임무 업로드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드론이 스타트 포인트로 간 다음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미션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